많이 하는 역할들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영양소 만들고 피로와 독소들을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은 침묵의 장기라서 한 7, 80% 이상 고장나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간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A형 간염, B형 간염은 알겠어요. A형, B형이 있으니까. 네. C형 간염은, C형은 없어요, 우리 중에.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A형은 A형이 맞아. 아, 그게 혈액형 아니라니까.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그래. 진짜로? 여러분. 근데 정말 저도 사실 명확하게 모르겠거든요. 네. 안상훈 교수님. 간에 염증이 생기면 저희가 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간염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저희가 바이러스가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A, B, C, D, E 다섯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급성 간염이기 때문에 급성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만성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간경변 간암으로 이제 가게 되죠. 급성 만성을 나누는 기준은요. 간염의 기간이 6개월 이내에 이제 끝나버리면 저희가 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6개월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간염 바이러스가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저희가 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KBS